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아예 기존 마스크 주문을 취소시키는 등 일부 업체들의 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현장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스크는 밤새 가격이 대폭 오르는가 하면 물량이 동나는 등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상황. 이를 틈타 마스크 가격을 10배 이상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기존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시군 단체장 회의를 열어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마스크 같은 물품 공급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아까 제안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기초 조사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초 조사를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확진 환자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을 벌이고 주문 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